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우주디지털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 송석민이라고 합니다. 제 어렸을 때 꿈은 공룡이었습니다. 그럼 멸종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룡을, 짝짝대는 공룡을 멸종시킨 이 우주라는 놈은 얼마나 대단한 놈일까 해서 그런 우주에 대해서 좀더 공부해보고 싶었고, 이제 그런 걸 공부하는 과학자가 되는 게 어릴 적 꿈이었습니다. 지금 현실하고 차이가 있는지. 어렸을 때 과학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왜그 화학 실험 같은 거 하고 플라스크에서 뭐 액체 이렇게 따르고 뭐 그런 것들 이제 꿈꾸면서 과학자가 되고 싶다 했었는데, 뭐 논문 책 같은 거 읽고 공부하고 뭐 컴퓨터로 막 작업하고, 어렸을 때랑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지 않았나. 고민 엄청 많이 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다들 대학교를 졸업하면은 취직을 하면서 이제 돈, 성인이니까 또 돈을 벌고 해야 되잖아요. 이제 대학원에 가게 되면은 물론 그쪽에서도 그 하는 연구에 대해서 연구비를 받지만, 아, 취직을 하는 게 맞는가? 취직한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적고, 뭐좀 표현이 거창하긴 하지만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게 맞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석사 졸업하고 나서도, 아, 내가 박사를 갈까 아니면은 석사 졸업하고 취직을 할까, 이런 고민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주변에서도 자기는 이제 박사를 가고 싶어 하지만 당장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바로 취직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때 당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하고 있던 시기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기술이나 그런 과학 같은 게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시대였다 보니까, 아, 나도 이런 걸 발전에 한몫 기여하고 싶다, 이런 게좀 어린 친구들이 봤을 때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 꿈 적는 거 말고. 네, 그때도 그런 과학자 적으셨던 거예요. 예, 저 그때 과학자였어요. 타지역에 간 친구들 보면은 다들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힘들어하고, 또 힘든 일이 있어도 다 이제 주변에 친구가 없으니까 하소연할 데도 없고, 좀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을지 한약수로 과학기술 인재들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뭐 그거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제 뭐 의료기술이 거의 전 세계급 중에서 알아주는, 만약에 그 인력들이 이런 자연과학적으로 이렇게 왔으면은 더 이런 과학 같은 게더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ChatGPT를 저도 한번 써봤는데요, 저한테 그렇게 유용하지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를 찾을 때나 뭐 저희가 검색을 좀더 수월하게 해준다는 생각만 들고, 이제 과학적인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아, 찾기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한번 ChatGPT를 통해서, 아, 이것 좀 이게 뭔지 알려줘, 아니 뭐 이런 논문 좀 찾아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어떤 거에 대한 논문을 알려줘 하면은 그 리스트들이 쫙 나와요. 근데 실제로 그 논문을 찾아보려고 보면은 없는 겁니다. 없는 논문을 있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해버리고, 또 어떤 정의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했을 때도 가끔씩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하면은 완전히 다른 이상한 말을 되게 맞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어떤 건지 알고 있으니까, 아, 이건 틀리게 말한다라고 생각을 바로 할수 있지만, 완전 모르는 사람이 그거를 딱 보면은,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잘못된 지식을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위험하지 않나. 꿈꾸는 아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대학원생으로서? 도망치세요. 앞으로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과학을 접하면서 미래에는 또 현재보다 더 나은 그런 세상이 돼 있을 거잖아요. 뭐 자동차도 날아다닐 수도 있고, 진짜로 화성이나 달에 사람이 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때는 지금보다 또 다른 한 차원 높은 어떤 과학적인 그런 연구들이 필요할 건데, 그런 분야에서 도망치세요.